겨울철에는 목 종류를 따뜻하게 하십시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목 종류요? 네, 목, 손목, 아, 발목. 그런 목. 네. 그렇구나. 목, 손목, 발목 또 발목. 있나? 나 없지. 아랫목. 뭐, 아랫목. 아, 아랫목 좋다. 아랫목 따뜻하게 해야지. 나들목. 나들목. 따뜻하게 해야지. 오라스목은 와, 발톱목. 그런 거. 오라스목. 오라스목. 경고통지서입니다. 목, 발목, 손목. 그렇죠. 이게 여기가 딱 보온을 했을 때 효과가 정말 좋은 네, 곳들이잖아요. 그런 곳이죠. 목도리를 했을 때 체감 온도가 확 올라가고, 갑자기 확 올라가죠. 네, 이 목도리를 했을 때가 뭐몇 도가 올라간다더라. 뭐한 4도, 5도가 이렇게 뭐 올라간다고 하고, 체온이. 네, 내복을 입었을 때는 거의 체감 온도가 10도 가까이도 올라갈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 따뜻한 거에 최고봉은 내복이나, 내복을 입기가 좀 번거롭다 하면 목도리라도 하는 걸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손뭐 장갑 좀 이렇게 끼고. 발목에 뭐 하지? 우리 지금 다 발목 다 까고 다니고 있는데. 요즘은 다 까고 다니죠, 그러니까 사람들. 발목. 발목에다 뭘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런 거 털털 어그 막 요새는 뭐 유행도 지났지만 맞아요. 그런 진양말 신어야지 뭐. 근데 사실 그 뭐냐, 추운 지방에서는 다들 이제 장화처럼 신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이게 발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제가 가장 이제 좀 좋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쵸. 이게 목도, 목도리 하는 것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귀돌이라고 하죠, 언니. 귀돌이. 네, 예. 귀돌이. 원래 귀마개인데. 귀돌이래. 군인도 아니고. 그니까 그 입에 짝짝 붙어. 귀돌이. 네. 그렇게만 사실 따뜻하게 해도 훨씬 더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만 하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그것만 하면 안 돼. 이 너무. 이렇게만 하고 다니면은 안 되는 거야? 상상했지. 흉물스러워. 흉물스러워. 이놈 왜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약간 푸들 미용해 놓은 것처럼 다리에만 발에만 이렇게 있고 뭔지 알죠? 여기만 이렇게 맞아. 있고. 네. 그만큼 뭐 지금 이제 방안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 저희가 저는 지금 목 뒤에 핫팩 하나 끼우고 있어요. 네. 마음 씨는 주머니에 넣어 여기 있어요. 놓으셨죠? 네. 이거 해놓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좀 그래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실내 온도가 굉장히 낮은데 뭐 이렇게 목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네, 같아서 맞아요. 요거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막 온풍기 같은 걸좀 갖다 놓을까 하다가 여기가 워낙에 이제 장작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장작 실제로 1,000만 원짜리 장작. 너무 맞아. 다 장작 아니야 저거. 맞아. 잘 타겠네 아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막 아, 전기 불 같은 거를 조심해야죠. 들여 놓을까 생각을 하다가 핫팩으로 올 겨울을 나기로 했죠. 네, 네. 맞아요. 지금 오늘도 저희가 핫팩을 하나씩 지금 몸에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보온을 위해서 뭐 다양한 시도를 하는 와중에 효과적으로 목들을 네, 잘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늬가 굉장히 화려한 네, 보고 그렇죠. 싶은 복코테. 나무 보코테. 우리가 뭐 맨날 얘기했던 게 있죠. 보고 싶은 나무 보코테, 지르고 싶은 나무 지르코테. 지르코테.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무늬목으로서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음양목뿐이 아니고 고급 가구를 만들 때 지르코테 보코테가 상당히 고가에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나무인데, 보코테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얘기를 하면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의 뭐 대체목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런 좀 향취를 좀 느낄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옵션의 나무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코테 한번 디자인 한번 볼까요? 네 보호하죠. 우리 뭐 스펙 살펴보기 전에 일단 무늬가 화려하죠? 네 가장 뭐이 기타의 특징적인 부분이니까 측판도 한번 볼게요. 어마어마하죠? 측판도 그죠? 그렇습니다. 이쪽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외관에서 상당히 이미 한번 한수 잡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96만 원. 그래서 아무래도 목재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고요. 자, A6 모델인데 골드 A6 금 A6이라고 금아요. 우리가 별명 붙였고 혹은 A6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던 모델인데 이거는 저희가 2017년도에 이제 처음 했었을 때 당시에는 이제 점수 체계가 저기였죠. 10점 만점. 10점 만점 체계에서 9.9.5를 받았고요. 엄청 잘 네. 나왔네. 명호 씨는 피자에 뿌려진 치즈가 마치 별가루 같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샤랄라한 하이데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최고의 친구 이렇게 드렸네요. 자,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A6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범블푸드 왔을 때 네. 네, 범블푸드와 함께 소스. 네. 핫소스. 어쿠스틱 기타스 앤 핫소스. 어쿠스틱 기타스 앤 핫소스.
뭐 이런 노래 만들어주고 가셨죠. 핫소스 리뷰였어요 거의. 네, 네, 네. 실제로 범블풋 2년을 본인이 실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A6였고요. A6의 원래 기본 모델 가격은 70만원대인데 지금 이제 보코테가 되면서 90만원대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금 시리즈들이 기본적으로 점수들을 아주 잘 받았었어요. 최근에 썼던 금 58, 요게 99만원짜리 71점 스쿼드, 그 다음에 요게 지금 거의 스쿼드로는 처음 했던 금 시리즈고, 그래서 오늘 이 A6 보코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A8 뭐 D8 이런 기타들보다도 가격이 높아요. 비싸요. 네, 목재 특수성이 좀 있죠. 자,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4.5cm, 무게는 2.2kg, 두께는 108mm, 구프리티 뚤레는 76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이고요. 토레파이드 솔리드 시트가스 브루스탑입니다. 솔리드 보코테 축구판 사용되어 있죠. 기존의 A6에는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소니컬리 인헨스드 UV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팔라키움이라는 넥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대체목이죠. 디럭스 빈티지 골드 헤드 머신에 네, 오픈 기어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스몰 버튼이네요. 45mm 너트의 제뉴인 본넛이고요. 새들도 같은 재질입니다. 기존의 A6는 43이었는데 늘어났네요. 너비가. 네, 지판은 마카사라이버니 핸드롤드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렛이고요. 네, 픽업은 피쉬맨의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 볼륨 튜너, 마이크 블렌드, 그리고 톤 페이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마카사라 에보니의 에보니 핀 들어가 있고요.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죠. 네, 좋은 소리 나죠. 네, 고급 기타 사운드가 납니다. 네, 그런 사운드가 있어요. 확 기름지죠. 그렇죠. 어우. 우리가 이제 56만 원 그 했었던 마호가니 모델에서 올마호가니 모델에서 진짜로 편안하게 하나도 거슬리거나 튀는 거 없이 잘 깔리는 사운드를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화려하게 탁 튀어나오는 주인공 네. 같은 사운드죠. 맞아. 네. 앞쪽에 탁 붙어 있는 데죠. 그죠? 그죠? 샬라 이런 느낌. 존재감이 확실하죠. 무늬만큼 화려합니다. 네, 화려한 사운드를 갖고 네. 있어요. 핀 거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화사하다. 그렇죠. 기름지죠. 사운드가 되게 날씨 좋은 사운드야. 뭔가 쨍한 느낌 드네요. 그렇죠. 몬바사인데 이게 약간 도시 같아요. 상당히 도시 같은 느낌이죠. 앰프 사운드의 특징이 예전에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콜트에 이렇게 생긴 그 저기 앰프 장치가 있었었는데 그 전에는 베이스, 트래블, 볼륨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톤, 그다음 얘는 블렌드입니다. 그래서 블렌드 네. 시스템 따로 적혀 있죠. 그쵸. 블렌드예요. 이제 마이크랑 픽업이랑 얘는 네. 이제 볼륨 그리고 페이지랑 요 이제 누르는 게 있습니다. 네. 페이지랑 이제 튠 홀드하고 있으면 튠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일단 그 여기 지금 상태에서 소리 한번 들어보고요. 이제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확실히 좋아요. 네. 꼽자마자 그냥 좋네요. 쌍 좋아요. 한번 바꿔볼게요. 네. 어떤지. 좋은데? 톤 끝까지 낮췄어요. 까지 올려볼게요. 그렇죠. 베이스가 죽거나 뭐 그러진 않고 톤 자체가 좀 바뀌죠. 톤의 색깔이 좀 바뀌는. 자, 이 상태에서 블렌드 가볼게요. 블렌드 끝까지 줄였습니다. 끝까지 높여볼게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반반씩 쓰는 게 소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이제 바디 소리를 안 들어가죠. 네. 이렇게 센스티브하게 쓸 건지 말 건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 사운드가. 네. 이게 하나가 이게 한 끝 극단적으로 딱 낮추면 사실 앰프 장치는 좀 뭔가 극단적으로 좀 안 좋잖아요. 그쵸. 안 좋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확 돌려도 상관없, 다 네. 매력적으로 괜찮네요. 이게 본인이 원하는 색깔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앰프 밸런스가 되게 기대 이상으로 지금 네, 좋아요. 네, 지금 상당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다 좋아. 지금 제가 마이크로 다 열었어요. 그죠? 끝까지 돌려서 소리 좋은데? 요건 이제 또 깔끔한 느낌이죠. 좀 이렇게 좀 섞어서 좋을 것 같아. 좋습니다. 애프터는 아주 아주 활용도가 높은 앰프톤이에요. 어, 네. 상당히 앰프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와 좋다 좋다 하면서 듣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맞아요. 네, 기본 톤도 좋은데 앰프톤도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괜찮네요. 그거를 더 부스트를 시켜줄 만큼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어보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확실히 가격 돈값을 하는 기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100만 원 바로 밑에 한정판이죠. 원. 한정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요. 명품 쉼터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뭔가 딱 맞는 옷을 찾은 게 아닌가. 그리고 딱 입었을 때 딱 꽃발 딱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트발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수트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재색 겸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소리도 좋고 다 잘하네요. 자, 스쿼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8점, 평균점 78점. 미쳤다. 와, 너무 높아요. 갑자기 급발진했어요. 미쳤어요. 이게 사운드 점수도 잘 나오긴 했는데 사운드 점수가 30점대가 아닌데 나머지 CUD가 너무 잘 나왔죠. 에이, 사실 가성비도 충분히 좋다고 볼 수 있는 가격대고요. 그리고 편의성이 아까 픽업이 좋았던 것 때문에 일반적인 범용성 플러스 많이. 픽업 점수까지 해서 네. 16, 17. 그리고 디자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복고테 바를 좀 받아서 70, 17, 17에서 갑자기 주다 보니까 78이 됐어요. 갑자기 78.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저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아 내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저 똑같이 줬죠? 근데 맞는데 네. 동점이야.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의 저희 어탐 그 스쿼드 상위 10위가 78점이에요. 그러니까 얘 지금 10위는. 탑10 안에 드는 거예요. 오, 그렇죠. 옐로우 GCCR이랑 같은 거죠. 와. 근데 이 중에 어마어마한데? 가장 싼 기타예요. 얘가.
그렇네. 왜냐면 이거보다 더 싼 기타는, 그러니까 애초에 100만 원이 안 되는 기타는 여기 올라갈 수 없는 게 그렇죠. 사운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가다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얘는 지금 그걸 극복하고 사운드 말고 우리 그 처음에도 얘기했잖아. 콜트 이야기하면 가성비 때문에 이게 거의 그렇죠. 차지한다고. 근데 사운드로 탑10에 비빌 만큼 갔다는 거는 콜트로서는 진짜 대단한 전력을 보여준 거예요. 네. 네, 78점. 저도 점수 나온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습니다. 자, 골드 A6 포커트 지금까지 나왔던 골드 중에 단연 압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다음 시간에 하나 더 있죠. 하나 골드 OC6입니다. OC6. 이번은 GA 쿼드웨이고요. 다음 시간은 OM 쿼드웨이예요. OM 바디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역시 보코테고요. 가격은 같고요. 네, 가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뭐 OM과 GA의 이제 그 바디 성향에서 오는 그 사운드 차이에 포커스를 맞춰서 딱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너트너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OM 바디가 2mm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스트럼, 저쪽은 이쪽이 이제 좀 핑거 스타일 45. 네, 저쪽이 조금 스트럼 느낌으로 좀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 아닌가. 근데 사실 스트럼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OM 바디니까. 그렇죠. 네. 약간 핑거 스타일 전용은 아니다. 좀 범용 느낌으로 다음 시간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점수를 좀 유지하기를 네, 좋겠어요. 바라게 되네요. 이게 탑10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브랜드들이 쭉 있다가 갑자기 콜트 탁 치고 올라가니까 약간 기분 좀 좋아요. 그러니까. 네. 아 여기 지금 탑10에 이거 진짜 이 타성해졌는 후루쿠 후루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아니 3, 우리가 4, 5, 그렇게 하긴 했지. 하지만 그렇긴 한데 좀 좋긴 갈았으면 좋은데. 좋겠어. 아니 밑에 네 개가 후루쿠고 누군가 이제 다른 브랜드가 막 치고 올라오면 그래. 아 10개 중에 6개가 여기 있으니까 지겨워 죽겠어. 맞아. 수성도 하루 이틀을 해야지. 그렇습니다. 다른 브랜드도 좀 힘내시고요. 오늘 네. 콜트가 갑자기 복병이 나와가지고 78점이라는 높은 점수. 네, 옐로우 GC와 동점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OM 쿼드웨이 보코테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